전방급 신물원 아사. 눈앞에 전투가 아직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유언을 남기셨던 남의 발의 길 13코스 이순신 호흡기를 트레킹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눈포와 남해 충렬사를 연결하는 총 7.8km 코스길이며 약 2시간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무공이 순국한 지 234년이 지난 1832년 이순신의 8대손인 통제사 이양건이 충무공의 진충보국의 뜻을 기리는 유업일을 세웠고 1973년 6월 사적 제232호로 지정되어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음포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순신 순국공원을 출발해 일학산 자락을 넘어 월곡마을, 가마마을 등을 지나 남해 충렬사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남해 발해길 13코스의 시작점인 이순신 순국공원은 이순신 장군의 유어가 처음 붙으러 올라온 관음포를 중심으로 조성된 추모 공간입니다. 일학산은 이순신 장군이 떨어진 사당이라는 의미로 가슴 한켠이 미어지네요. 이곳은 야외 고운 산책로와 영상관, 사적 232호 관음포 이충무공 저음몰 유어지 호국광장 등으로 나뉘며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량 앞바다는 세계 해전사의 킬이 남을 만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전쟁이 끝을 맺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정유재란이 끝나는 그 마지막 해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마지막 남은 일본 수군을 격퇴했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순신 장군의 위에는 남해 작은 포구 마을에 올랐고 남해 충렬사가 그곳입니다. 노량 해전의 격전지가 잘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간 셈입니다. 대성 운해, 큰 별이 잠기다 라는 뜻의 현판이 걸린 비각을 지나 천망대로 향하고 그 길의 끝에는 노량 해전의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누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망대에서는 노량 앞바다가 지척이고 멀리 광양 제철소까지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해 발해길 13코스를 걷기 시작합니다. 차연 방파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 뒤 일학산 자락을 타고 오르는 길입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잔잔한 바다는 400년 전 그날의 절박함을 간직하고 있기라도 한 것인지 편백과 소나무가 빼곡하게 보석길을 뒤덮었습니다. 깊고도 오래되었음직한 숲, 마을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저 멀리 노랑대교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동군과 남해군을 잇는 노랑대교는 1973년 건설된 남해대교를 대체하는 교량으로 2018년 9월 13일 개통되었습니다. 이순신 호국길은 남해 충렬사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순신의 순국 직후 가눈포에서 이곳으로 온 것이니 남해 발해길 13코스는 이순신 장군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안장되었던 남해 충렬사 뒤쪽 무덤은 위에는 아산으로 이장되었고 이제 이곳에는 가미와 사당 등 당시의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사당은 꼭 한번 둘러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남해의 이 길은 여운을 남기며 조금은 천천히 걸어도 되는 길, 남해 발해길 13코스 이순신 호흡길 트레킹을 마칩니다.